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? 제가 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키가 작은 사람이 춤춰도 약간 멋있어 보이나요? 그럼요. 아 진짜요? 다행이네요. 저런 얘기하지? 그러면 키 큰 여자들은 막 감싸주고 싶은 게 있어요. 왜요? 키가 무슨 상관이죠? 그러면 네. 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. 저는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. 키 큰 여성에게 춤을 춰도 괜찮은가요? 아 매력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근데 일단은 첫 인상에서 다 호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다 호감은 야, 만지면 될까요? 야 이거 중요하죠. 오,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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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 정말요. 듬성듬성 걸어가고 되게 애매하게 자리가 제가 컬러풀한 노란색을 입지 않겠습니다. 어머머머,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마주 보게끔. 사실 남성분들이 저 존으로 간 분은 한 분도 없었는데. 당황. 처음으로 갔어요, 지금 처음으로. 근데 이유가 되게 괜찮았어요. 컬러풀한 노란색을 입겠다. 아무 의미가 없는데, 저렇게. 잘 갔다 붙이죠. 딱 들어왔을 때, 딱 그 뭔가 엄청 키가 크실 것, 키가 크실 것 같고, 그래가지고. 진짜 아, 근데 저기 앉자마자 진짜 지금 자기가 다 휩쓸고 있잖아요. 네, 다양한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저 자리가 거의 약간 유재석 자리라서 거의 MC 자리거든요. 맞아요. 예, 예. 예전에 가족으로 가면 그렇죠. 선생님이 꼭 저 자리를 교사하셨거든요. 또 오자마자 더 작아졌어요, 제가. 괜찮아요, 저보다 작은 사람 없어요. 오, 지금 연수 씨가 키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 장식하셨고 공감대. 공감대.